무엇보다도 우리 집사람이 나를 위해서 참 고생하고 희생을 했지만 자기도 이제 유방암 갑상선암 신장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그 수술했는데 자기 몸도 안 좋은데 나까지 이렇게 챙겨준다고 집사람 덕분에 살아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항상 막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고 그래도 이제 내가 가끔은 막 팅팅하는 그런 스타일 약간 그 따져하게 안 해주고 툭툭해 던지듯이 그래도 이제 속마음은 안 그랬죠. 늘 곁에서 힘이 되어준 아내와 두 딸이 없었다면 그는 크고 작은 시련 속에서 아마 주저앉았을지도 모릅니다. 지금까지 살면서 애들한테 올바른 진짜 애비 노릇 한번 못한 것 같아요. 지금 또 몸도 막 이래 안 좋고 그러니까 애들한테 신경만 쓰는 것 같고 너무 미안하고 둘째 딸은 얼마 전에 또 애를 낳았는데 그리고 내 입장이라니까 자주 가 어쨌든 만나고 가슴속에 그 미안함이 항상 있으신가 그렇죠. 봐요. 그렇지만 뭐 앞으로 뭐 좋은 날은 어떻습니까? 내 몸이나 좀 많이 회복되고 그러면 애들한테 그 관심을 좀 갖고 아빠 노릇 좀 하고 싶은데 그게 다 되려나 모르겠습니다. 잘 될 거예요. 이젠 그 길을 벗어나서 꽃길만 걸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랄게요.